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회원님. 내리셔야 된다니까요. 아, 네. 누가 보면 제대로 제가 안 가르쳐주고 출발하는 줄 알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출발 해보도록 할게요. 회원님 어깨와 기둥 끝. 왼쪽으로 나가볼까요? 아, 왼쪽으로. 네. 이제 우리 우회전해서 도로 밖으로 한번 나가볼 거예요. 핸들 우회전해요? 예, 우회전. 아, 너무 늦게 가면. 출구가 어디죠? 출구 왼쪽 끝에 있어요. 아, 좋습니다. 이제 회원님이 조금 유연해진 것 같아요. 오른발 감각도 조금 살아났죠? 네. 예, 도로 밖에 나가면 또다시 정신 없을 수가 있어요. 사이드 밀어보는 걸 자꾸 안 하게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지만 한 가지 두 가지씩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핸들 천천히 감아주시고요. 브레이크 페달 밟으면서 이제 내리막에서는 항상 브레이크 페달 뗐다 밟았다 하면서 속력 조절하는 거예요. 반상현 보시고 나오는 차 없다. 내려가도록 아, 할게요. 네. 속도가 너무 느린 거죠, 근데. 보통 정답은 네. 없는데 뒷차가 이렇게 가면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겠죠, 언니. 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하루 됐어요. 네네. 예, 천천히 해보실게요. 뒷차가 쿠사리 줄 수도 있지만 이 정도쯤이야.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핸들 조향해보도록 할게요. 나가자마자 우측으로 나갑니다, 언니. 큰 길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천천히 조금 더 나갑니다. 왼쪽에 차 오는지 한번 고개 돌려서 봐주시고요. 없다. 마지막 차선부터 들어갈게요. 가속 페달 밟으면서 직진. 좋습니다. 우측 깜빡이 또 넣어주시고 우측으로 우회전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신호등 없죠? 적색 신호등, 회원님. 적색 전멸등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좀 더 나가셔야 됩니다. 의미인가? 아닙니다. 신호등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정지 후 출발이에요. 왼쪽 편에 차 오는지 보시고요. 없다. 핸들 감으세요. 네, 2차선으로 들어가세요. 3차선 막혔죠.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길로 다니도록 할게요. 차로 간격 맞추는 거는 앞에 화살표 보이나요? 네. 네, 화살표에 회원님 오른발을 맞춰 달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혹시 맞은 건가요? 좌우 간격이 네. 오른쪽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아. 예. 오른발 끝을 화살표에 맞춰 네. 달려 볼게요. 오늘 연수 받는다니까 전날 밤은 잘 잠 주무셨나요, 언니? 보통은 전날부터 막 긴장돼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차선으로 들어갑니다, 언니. 끝까지 가실게요. 예, 우측 깜빡이 놓고 지금 우리 차선 그대로 우회전하는 거예요. 예, 핸들 천천히 감아보세요. 감으세요. 좋습니다. 우리 차선 그대로 나가세요, 형님. 직진. 예, 왼쪽에 차 오는지 보시고 왼쪽 깜빡이 놓고 천천히 차선 변경. 좋습니다. 직진할게요. 깜빡이는 꺼주시고요. 좋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차선 간격 맞추는 거는 화살표에 회원님 오른발 물고 달린다 라고 생각하고 맞춰주시는 것이 편합니다. 우리 눈앞에 탑차, 레미콘, 트레일러, 버스가 있다. 네. 그러면 안전거리를 조금 많이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네. 신호등이 안 보이죠? 네. 네. 항상 이렇게 머리가 큰 친구들이 앞에 있으면 안전거리를 조금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직진해보도록 할게요.
상승 간격은 지금 좌우 잘 맞추고 달리고 계세요. 일단 큰 길로 가면서 우리 좌상 간격 유도선 따라서 천천히 3차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습니다. 직진하도록 할게요. 브레이크 밟았다가 뗐다가 한 번 더 또 밟았다가 떼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시댁은 어딘데요? 울산이요. 울산. 멀리 가셔야 되겠네요. 저희 집은 부산입니다. 아 부산이 고향이세요? 예. 어떤 사투리가 억양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데 네. 표가 나죠? 네. 네, 좋습니다. 우리는 직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회전 차선이기도 하지만 직진 X라고 안 되어 있죠? 네네. 직진하도록 할게요.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좌우 간격 맞추면서 주행 연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달리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계속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형님. 지금까지 화살표가 없을 때에는 점선과 점선 사이 임의의 가운데 선을 하나 그어서 형님 오른발은 물고 달린다라고 생각하실게요. 좋습니다. 가속 페달을 조금만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곳곳에 보이죠? 네. 기본기를 조금 익히고 나와서 그런지 혜우님이 잘 해주고 계세요. 혹시 긴장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 긴장은 하고 있어요. 손에 땀이 난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네 아직은. 아직은 네. 좋습니다. 버스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버스가 지금 왼쪽 깜빡이 켰죠? 네. 교차로에서는 차선 변경이 안 됩니다, 혜우님. 좋습니다. 제가 비상등을 킨 이유는 우리가 가기가 애매했어요. 네네네. 정지선 잘 지켰습니다. 2018년도 12월 1일부로 정지선 위반 시 과태료 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아, 3만원에서 어떻게 맞췄는지 어떻게 알죠? 옆에 보시면 정지선이 저 앞에 보이죠? 아, 네네. 아직 남았죠? 근데 우리 뒷차는 우리가 갈 줄 알고 엄청 밟았는데 우리가 급정지하면 사고 날 수 있겠죠? 제가 얼른 비상등 켰어요. 야! 나 멈출 거니까 너도 속력 줄여 이런 의미로 전달했습니다, 형님. 좋습니다. 시야는 저 멀리 두시는데 위에 신호 가속 단속 카메라가 곳곳에도 붙어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좋습니다. 화살표의 오른발 맞춰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큰 차가 다니죠? 무서워요. 부딪힐까봐. 브레이크 잡지 마시고요. 제가 일부러 클락션 눌렸어요. 아까 끼어들려고 하면 끼어들지 마세요. 속력을 줄이기보다는 소리로 전달해야 된다 그랬죠. 네. 예, 이제부터 배우는 거예요, 언니. 좋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차선이 너무 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왼쪽 깜빡이 놓고 차선 하나 바꿔타 볼게요. 들어가세요. 아, 좀 들어가요? 예, 좋습니다. 깜빡이 끄시고 가속 페달 밟으세요, 언니. 가속 페달 밟으세요. 네. 우리 2차선 한번 들어가 볼게요. 3차선이 자꾸 맨홀 뚜껑이 있어서 그런지 덜컹덜컹하죠. 이제 직진합니다. 이제 신호등이 빨간불이니까 브레이크를 서서히 잡고 뗐다가 또다시 한번 밟아주시고 뗐다가 한번 더 밟을게요. 좋습니다. 강사님 왜 이렇게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눠서 밟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속력줄이거든요. 여유있게 속력 줄이는 것과 짧은 거리 남겨놓고 다가서 속력 줄이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형님. 신호 바뀌었나요? 네. 네, 천천히 출발 한번 해볼게요, 형님. 천천히 버리시고 후려줍니다. 좋습니다. 가속 페달 천천히 밟으면서 앞차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항상 스쿨존이라 해서 시속 규정 속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50짜리 구간이네요. 그죠? 네. 네, 좋습니다. 계속 직진해 볼게요. 가속 페달 더 밟아야 됩니다. 네, 왜냐? 저 차 때문에 버스가 들어오려고 하죠. 우린 직진할게요, 형님. 나중에 가다가
한번 차를 돌려서 다시 현인집 쪽으로 갈 거예요. 가끔 이렇게 신탄진까지 오시나요? 아, 네. 주로 어디서 그러면 회원님이 볼일 본다거나 활동하시나요? 아, 저는 간평동에서 활동 많이 하고요. 간평동 좋습니다. 신호 받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속 페달이 조금 세기가 셌어요. 네. 좋습니다. 오른쪽 깜빡이 놓고 차선 갈아탑니다. 보시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차선 변경이 안 되죠? 네. 예, 좋습니다. 깜빡이는 얼른 꺼주시고요. 좋습니다. 우린 직진하도록 할게요. 또다시 점선입니다. 실선이죠? 네. 예, 실선 구간에선 차선 변경이 안 돼요. 아... 그 이유는 예, 설명드릴게요. 에어컨 잠깐만 켤게요. 네. 네. 아, 실선에서는 차선 변경이 안 돼요? 면허증 있으시죠, 형님? 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실선이 어디 있나요? 터널. 그 차로? 교차로 직전. 네. 예, 지금 실선이죠. 네, 네. 다리에. 어... 지하차도. 어... 그리고 실선 없지만 교차로 안에서는. 네. 차선 변경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왜 안 되죠? 실선 없잖아요. 교통사고 날까 봐. 앞지르기 금지입니다. 어, 어. 앞지르기 하려면 추월해야 되죠. 네. 차선 변경이 안 됩니다. 이론은 잘 몰라요. 실제는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몰라요. 예, 또다시 숙제가 생겼습니다. 회원님에게 차선 종류와 의미, 신호체계 상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 우측변에 보시면 황색 두 줄짜리 인도선이 보이죠? 네, 네. 무슨 의미인가요? 모르시면 모른다. 넘어가면 넘어가는 건 중앙선. 저건 인도선. 네, 몰라요.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 아... 예, 한 줄짜리 인도선은 주정차 금지. 한 줄짜리? 네. 두 줄짜리는 저렇게 절대 금지. 아, 아. 코너에는 두 줄로 꺼놔서 절대 차 세우지 말라는 거. 교통 체증을 유발하니까. 아. 근데 누가 세우나요? 택시. 택시나 택배차들 가속페달 천천히 밟으세요. 1차선 들어갑니다. 밟으세요. 좋습니다. 우리 차선 없어지죠? 네. 아, 없어지죠. 직진. 갔다가 차 한번 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 표시 어떤 의미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 버스? 뭐죠? 모르겠어요. 횡단보도 있다. 아... 좋습니다. 가속도로 밟으시고요. 심각합니다, 형님. 우리가 우선입니다. 네. 넓은 도로가 우선. 제가 클락션 눌려야 된다 그랬죠? 네. 좋습니다. 형님 살려주십시오. 자꾸 필기시험 혹시 한 번만에 합격하셨나요? 두 번인가? 아, 근데 스무 살 때 봐서 정확히 모르겠어. 근데 두 번 만에 붙은 것 같아. 그래요. 전방에 과속 방지 등기 있습니다. 그러면 주행은 한 번 만에 다 기억하셨나요? 네. 일종 보통인데. 네. 그 시동 한 번도 안 꺼졌나요? 아, 시동 안 꺼졌던 것 같아. 와. 100점인가? 젊었을 땐 조금 날렵하셨나 봐요, 형님. 그래도. 근데 면허증 취득하고 운전 안 할 건데 왜 면허증을 취득하셨죠? 아빠가 강제로 시켜서. 그것도 또 트럭으로. 네. 근데 무서워서 안 한다고 했었어요. 좋습니다. 차선은 하나짜리예요. 이렇게 넓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차 세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다 누가 세워놓고 갔어요? 허허. 참. 좋습니다. 우리는 좌회전 깜빡이 넣으시고 좌회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신호대기. 좌회전이요? 저쪽 가서 네. 좌회전하는 거예요? 예. 이쪽인가? 다리 넘어가기 아, 전에. 의외로 회원님이 많이 몰라도 괜찮아요. 네. 오늘부터 배우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배웠던 거 신랑분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회원님. 알고 있냐고. 좋습니다. 우리는 좌회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좌회전이에요? 네, 예, 깜빡이 아. 놓고 크게 돕니다. 가속 페달 밟으면서 유도선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유도선 여기 보이죠? 좋습니다. 예, 천천히 1차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화살표 따라 직진.